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험난하고 힘들 때 우리 가슴을 보듬어주는 한 명언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2차 대전 나치 정권의 희생양이 되어서 나치 학살 아우슈비치 수용소에서도 이 한 구절을 붙잡고 유태인들은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 경전 주석지인 미드라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반지 세공사를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반지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으나 빈 공간에 새겨 넣을 글귀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현명하기로 소문난 솔로몬 공자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반지 세공사는 이 글귀를 반지에 적어 넣어 다윗 왕에게 바치자 다윗 왕은 흡족해하고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 시인이 들려주는 가슴 울리는 선율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렌터 윌슨 스미스.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